죽는다. 아, 살았다. What the? 야. 야. 어이? 여기겠죠? 뭐야? 이상한 냄새가 나네요. 다람쥐다! 아니면 너구리일까요? 너구린 무슨 냄새가 날까요? 아마 이런 냄새겠죠. 박대기에 도토리를 달아놓았네? 누군가 다람쥐와 친구가 되려 한 걸까? 아니면 너구리일지도. 여기 어디야? 여기서 뭐 하는데? 나가기. 아, 얘는 막 떨어지거나 그런 걸 절대 못하네. 무조건 사다리 타야 되네. 주전자가 없는 차 탁자. 같이 차를 마실 사람도 없고. 그리고 얘 용사한테 죽었을 줄 알았는데 살아있네요? 큰애는 부서졌어요. 어, 주전자네요? 이거 왠지 사람 손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이거 괜찮은 건가? 어? 어? 헐, 오! 오, 빠져나왔어. 다행이다. 와. 와. 뭐야, 저거. 안에 빗물이 들어있어요. 지푸라기 하고요. 어쩌다가 여기 온 걸까요? 제가 가져갈게요. 맛 좋은 차를 탈 수 있겠어요. 아, 불쌍해. 혼자. 부모님도 다 죽은 거야? 쟤 누구야? 쟤가 엄마인가? 엥? 들어갔는데? 이게 왜 이런 길이 있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왜 말을 걸 수 없지? 아, 이거 그냥 그건가 보네. 내가 뭐야? 어? 어? 이거 환각이야? 어, 뭐야 얘? 반응이 왜 이래? 울었다. 눈물을, 눈물 자국 있어, 눈물 자국. 콘플레이크, 계란, 버번. 난 숫자는 하나도 모르는데. 이 문은 늘 잠겨 있어. 이 꽃은 오래전에 시들었어. 사방에 물이 가득해. 뭐야, 이거 아까랑 분위기가 너무 다른데?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어? 드디어 처음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가 아까 탈출했던 내 방. 어두워요. 여기 어딘가 스위치가 있을 텐데. 상자 뒤에 문어가 있어요. 오타 찾았다. 손이 닿지 않아요. 뒤에 문어가 있군요. 어? 사람이 있네? 여기가 엄마 있는 곳.
시 아니라 여기가 그 저기 뭐라고요 저거? 저 이름이 뭐예요? 무슨 하우스인데? 비닐 하우스. 낡은 전축이야. 놀랍게도 아직 작동하는데? 그래, 온실. 아빠 어디 갔노? 아, 이게 부모님이 원래 있었는데 사라지고 얘 혼자 지금 꿈꾸고 있는 것 같아. 계단 올라가기 전에는 아빠가 보였잖아요. 근데 이게 계단을 올라가면서 화면이 잠깐 까매졌다 다시 생기거든? 그러면서 사라졌단 말이야. 그니까 느낌만 계속 나는 것 같아. 있길 바라면서. 커다란 상자네요. 위에 올라설 수도 있겠어요. 상자를 풀 생각은 안 하고 발판으로 삼을 생각만 하다니. 정말 대단한 여... 뜯어보네. 뭐 있노? 이게 뭐야? 잘 안 보여. 에? 인형이야? 헐, 인형 갖다 버렸어. 인형을 버리고... 얘가 아까 내가 갇혀있던 바로 그 방이었군. 그게 뭔데? 곰인형인가? 먼지. 와, 근데 어떻게 픽셀로 저렇게 먼지를 표현하냐. 진짜 신기하다. 곰인형! 꼬마 친구, 넌 누구니? 왜 여기 혼자 있는 거야? 도전과제 달성, 내 안의 친구. 저 곰인형의 이름은 문어인 걸로. 어? 아까 도망갔던 그 친구다. 곡괭이 사용? 저 위에 꿀렁꿀렁 하는 것들은 뭘까요? 버섯일까요? 오우! 와, 야, 와, 거미줄 뭐야? 와, 엄청 질겨요. 진동이 지금 아주 살금살금 생기고 있거든요. 어떻게 내려가, 이거? 어? 저걸 당겨야 되네? 어? 뭐야, 저거 뭐야! 소름 끼쳐. 소름 끼쳐. 이제 이걸 당길 수 있어요. 이게 한번 간 곳은 이렇게 시야가 잡히는 게 참... 어? 아니 왜 가끔씩 심장이 막 그냥 생길 때가 있지? 이유를 모르겠네. 어이 미친 저 뭐야! 아야. 아이고 도망가. 아이고 도망가. 죽는다. 죽는다. 어? 아, 점프키. 점프키로. 어, 다행이다. 아, 나 죽을 뻔했어. 아, 위쪽에 거미가 있구나. 살펴보기. 이게 뭐죠? 검은 심장? 나 그림만 봤을 땐 검은 심장 같은데? 검은 심장이 필요한가 봐. 아야! 아니야, 나 죽는다! 에이오. 하, 살았다. 왔다! 아이고. 아, 나 쫓아올 줄 알았는데, 그래도.
거미들이 막 그렇게 호전적이진 않네요. 다행이야. 여기 뭐가 있는데. 누가 봐도 지금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왼쪽에 거미 있네요? 그렇게 찾던 칼. 공격이 없어요, 이거. 도망가야 되는 게임이에요. 여기도 뭐가 있네. 입장했고, 오. 고통. 여기도 검은 심장이 필요하고. 어? 쟤 뭐야? 죽어! 죽어! 응? 손이 안 닿아. 다행히도. 어, 저 친구가 저걸 밟을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이리 와봐. 됐다. 이걸 내리면? 그렇지. 레버 손잡이 같은데? 도망가자. 안녕. 쟨 그림자인데 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죠? 그림자가 사람을 삼켰나? 어? 어? 다시 용사 시점. No one knew where the people kept disappearing to. 죽어라, 유명한 그림자들. 대박. 대쉬하면서 죽일 수 있구나. 오, 거미도 죽일 수 있어요. 어? 와, 대박! 어, 잡아서 뽑았어! 와, 간지. 어떻게 내려가? 사람인데? 에? 아니 아니 아니. 에? 그들이 살았던 빛의 그들의 꽃은 자유로운 고통을 벗어나 기버의 예민한 시선에서. 아, 어떤 개. 이게 공격 제가 공격하는 타이밍에 맞춰서 나도 같이 공격하면 잡아서 뽑네요. 아, 오케이, 됐다. 이제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삼봉 미용실 설치했고요. 저 뭔데? 저 덩어리 뭐야, 저거? 죽어라! 나 죽어요!
터미야 나 죽어. 와, 쥐가 바로 나올 줄이야. 쥐한테 후드려 맞았네. 어딜! 뭐야 쟤 왜 멍청이 가만히 있어. 아야야야 나 죽어요. 어? 뭐야? 방패? 뒤로 간다.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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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임 넘어져. 뭐야? 그건 왜 이래? 그건 왜? 무슨 일이야? 방패 뚫릴 때까지 팬다. 안 뚫리네. 딴 데 가자. 아우 야 이거 어우 죽었어. 아 이게 불 때문에 안 보여 애들이 잘. 어어어어 나 죽는다 진짜 죽는다. 어 위험했다. 아니요, 불 데미지는 아니고 그냥 애들이 밑에 겁나 많이 있는데 너무 작아가지고 안 보여요. 아이고 씨, 왜 이렇게 어려워. 저기 위에 누가 있는데? 8등신 애들이 있는데? Salvation from the pain for them. Black were their hearts. Ah, 그래서 이 친구는 도대체 누구예요? The knight could never grow his own flower. He stole someone else's. But the stolen flower would never accept him. It's wrong. The knight will be forever damned for this. 역시 나쁜 놈 맞았네. For all eternity. 저주 받는 거야 그러면 기사? 하얀색 애들은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희망을 품은 존재들인데 그런 사람들만 꽃을 피울 수 있대요. 꽃이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인 것 같은데 기사는 꽃을 키울 수 없어가지고 저런 애들을 죽여서 꽃을 가져가려고 했는데 지금 꽃이 거부한 상황이죠? 누가 나쁜 놈이냐고요? 방금 제가 컨트롤한 기사가 나쁜 애예요. 아 뜨거웅! 여기요? 나 밸브 언제 먹었노? 밸브가 아니라 이게 손잡이였네. 오케이 껐다. 저 병은 내 거야! 아, 점프가 안 되네. 병! 못 먹네. 드디어 칼을 얻는구나.
예이야. 칼. 어? 어? 일단 자르고. 난 지금 너 따위보다 이게 더 중요해. 이건 뭐지? 클릭이 되기는 하는데 펴볼 수 없어요. 이리 와! 어? 진짜 이리 오네? 순수한 존재죠? 하얀색. 어, 근데 약간 두려워하는군요. 도망갔네. 어쩔 수 없지. 깨트리기? 막다른 길이 있었네? 어. 고통. 이 고통 누구의 것일까? 상자의 것인가? 아프다 이거사! 오! 아, 이번에는 막 옴짝달싹 막 안해도 칼로 뜯어버리네요, 거미줄을. 좋습니다. 쟤 왜 저래? 아, 저 촉수 때문에 겁먹었구나. 어? 아닌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겁먹은 게 아니었네요. 아이고, 아이고. 제가 죽은 줄 알았는데 어떻게 살아있지? 아이고, 살려주세요.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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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여우 죽는다, 여우 죽는다. 여우가 어그로 끄는 거야? 에? 빨리, 빨리. 뜯어, 뜯어. 빨리 뜯어! 됐어. 레버를 당기면? What the fuck? 아, 이걸 빨리 해야 되는구나. 이미 길이 다 부서져 있으니까. 아니다, 아니다. 빨리, 빨리. 저길 넘어가면 큰일 나네. 어, 넘어가면 안 돼! 지금! 닫아! 됐다. 엥. 설마. 타이밍 맞춰서. 지금. 그렇지. 여우징. 너랑 난 이제, 어? 어? 확실하게 죽었군요, 이번엔. 아! 아, 야, 이렇게 자연스럽게 갑자기 플레이로 이어져버리면 어떻게 해요? 뭐야. 야, 이벤트 씬인 줄 알았잖아. 이렇게 갑자기 시작한다고. 근데 기사 저수 아직 안 받았어? 이거 저수 언제 받아? 이게 위로 베는 게 공속이 빠른데 데미지가 약간 약하거든. 어떻게 내려가? 그냥 내려가? 와우. 할아버지였으면 바로 즉사했죠. 역시 플레임 괴물도 엉덩이만 노리지. 아니, 막고 있잖아, 앞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
뭐야? 헐. 뒤에 우로보로스네. 아, 이때까지 모은 고통을 얘한테 바치는 거야? 아, 나 혼자 독단으로 행동하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누군가의 수하였네. 쟨 누군지 모르겠고. 아, 고통 존맛해. 이라고 말하는 것 같죠? 뭐야? 야, 그거 하나는 너 먹어라. 아, 감사합니다. 꿀꺽꿀꺽. 맛있네요. 어? 다시 꽃으로 돌아왔어. 아, 저번에 받았던 그 고통 하나 그거를? 고통 사탕으로 좀 꿰보려고 했는데 안 됐나봐. 여전히 못 가져가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열! 너 누구랑 숨바꼭질해? 무섭게 왜 그래? 저 위쪽은 환풍구가 아예 막혀있네요. 이번엔 비었네. 아, 아까 그 인형이랑 하는 건가? 그 문어? 엄마다. 환각이겠지? 아닌가? 아름다웠던 시절인가? 지금 집도 되게 깨끗하고 햇살이 이쁘거든요. 어디에 숨어있어? 혹시 여기 있니? 여기? 찾았다. 짜잔. 이제 찾는다. 엄마 다시 사라졌어. 어? 아, 오른쪽이 열리네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키노! 켜. 촥. 좋아. 아, 저기 있네. 오, 따, 이 친구. 나중에 커가지고 등산하면, 암벽 등반 같은 거 하면 되게 잘하겠다. 환풍구 들어온 거 봐. 아니, 근데 문제는 이 인형이 어떻게 숨었냐는 거지. 내가 저기다 놓고 다시 부엌으로 내려가서. 그렇게 막 놀고 있는 거야? 다시 찾으러 가는 거야? 거기 있었구나, 꼬마 친구. 이제 내가 숨을게. 아하! 어? 어? 날 너무 쉽게 찾았잖아. 뭔가 속임수를 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눈을 제때 감을 수 없었어요. 스스로 더빙하는 거야? 그러려고 했지만 전 눈이 단추라서 말이죠. 다시 한번 해보자. 이제 찾는다. 왜 불이 또 꺼져있노? 무섭게. 다락에 있는 건 아닐까? 그런데 사다리를 어떻게 내리지?
물려. 내려. 병 안에 무언가 떠 있어. 어떻게? 어떻게 내리노? 우산으로 당기라고요? 우산이 어딨노? 어, 그러네. 아이, 누가 봐도 정말 수상하게 나를 내려놔오 이러고 있네요. 아니, 눈썰미도 좋아. 어떻게 봤노? 우산, 손잡이를 고리에 걸면 될 거야. 손이 안 닿아. 어? 이건 닿네. 야! 이런 폐기로 그냥 사다리를 내려! 자. 어, 좋아. 여긴 너무 무서워. 그렇게 하. 뭐야 저거, 고양이야? 허리가 살랑살랑 거리는데? 여긴 어떻게 들어온 거야? 아니 근데 토끼는 진짜 어떻게 여기에다 숨긴 거야? 말이 안 되잖아. 당신이 절 여기 데려왔잖아요. 기억 안 나요? 전 걸을 수 없다고요. 다리가 온통 피투성이에 모두 부러졌어요. 여기저기 뼈도 튀어나왔고 제 삶은 고통과 괴로움 뿐이에요. 농담이에요? 전 장난감이에요. 장난감은 걸어다니지 않죠. 너 참 이상하구나. 무섭게 왜 그래. 이 문 뒤엔 뭐가 있을까? 어젯밤엔 다락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 전 비명소리도 들었어요. 그들이 거기에 붙잡혀있나봐요. 누구? 에? 납치된 아이들? 오, 이런 풀어줘야 해. 사람이 얼마나 무정하길래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다락방에 가둬둘 수 있는 거지? 그들은 당신을 벽지가 찢어진 텅 빈 방에 가둬두었어요. 많이 좋아졌네요. 자랑스럽겠어요. 그건 그의 잘못이야. 그가 나쁜 거라고. 그녀가 오늘 밤 또 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가 그녀를 학대하고 있어요. 이거 색깔 입혔어야 됐던 것 같은데 안 입혔네요. 그가 그녀에게 끔찍한 일을 시켜요. 그래서 그녀가 계속 우는 거고요. 그의 마음은 검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구해야 해요. 그러면 그녀도 달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거예요. 그런데 문이 잠겨있네. 열쇠가 필요해. 열쇠는 사탕그릇에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열쇠를 찾으면 사탕도 좀 가져와요. 열쇠를 못 찾아도 그렇게 해야지. 열쇠를 못 찾았을 땐 진짜로 사탕이 있어야죠. 그녀는 쿠키를 굽고 있는데 난 사탕보다 쿠키가 좋아. 그녀가 엄마... 나 이때까지 엄마인 줄 알았는데 엄마가 아닌가 봐. 그러네. 저 아래에 있는 여자는 그럼 엄마가 아닌가 본데요? 자꾸 엄마라고 안 하고 그녀라고 하는 거 보니까 살펴보기. 이거 뭐야? 화제에 관한 뉴스를 모아놓은 거네. 진짜 납치범인가? 낡고 해진 상자야. 발톱 자국이에요. 뭔가 빠져나오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자국이 안쪽에 나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뭔가 들어가려 한 거겠네요. 똑똑한데? 쿠키가 선반 꼭대기에 있어. 정말 엉큼하고 잔인하네요. 저 파이 아니었어? 복도에서 의자를 가져오세요. 근데 이거 안 닿잖아. 뭐 어떻게 하라는 거? 잉? 아? 아이고! 잠깐만. 이거 뭐야? 쟤 확실히 엄마 아니야. 도전 과제를 달성함. 쿠키 괴물. 처음엔 깜짝 놀라서 자발적으로 가려다가. 아 근데 잘 모르겠어요 지금. 아 모르겠어. 이게 납치범은 아닌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저 그냥 아줌마라고 할게요. 아줌마가 아까 아이가 안겼던 장면이 나오거든요 저 아줌마한테. 근데 그때도 얘가 탁 안아줬다가 자기도 모르게 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이렇게 탁 밀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네. 그냥 납치범은 아닌 것 같고. 근데 넌 왜 여기 있니?
어? 어, 여기 길이 있었네. 어. 깡. 깡. 근데 이게 정말 아 진짜 잘 만들었네. 내가 상상했던 그 게임이랑 되게 매칭이 잘 돼요. 내가 딱 바라던 그런 게임이야. 나 이거 RPG 요소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거 전혀 아니고 플레이 타임의 80%가 기사로 플레이하는 건 줄 알았는데 다행히도 그게 아니에요. 스토리 전개가 아주 일품입니다. 몰입감도 쩔고. 전 뭐야? 돌이 된 아이들이야? 칼로 이걸? 하고 나는 여기에서 떨어져 죽는 거지. 쉣. 여기서부터라니. 종이를 먹고. From me to me. 나에게서 나에게로부터. 혼자서 편지를 쓰고 자기 자신에게 보냈네요. 아, 뒤짐. 아니 왜 씨 위로 점프하라고. 위로 앞으로 말고. 아, 히쁨이 자고 있는데 너무 크게 소리 질렀다. 큰일 났다. 히쁨이 깨가지고 나한테 싸다구를 때릴지도 몰라. 못 싸우냐? 어? 에이 이거 고통이 잘못이네요 은근. 어? 뭐야 이거. 일단 돌아가. 나이스. 어, 정확하게 저 가시 있는 곳으로 박아버렸네. 비밀 장소 없고. 여기 뭐 하는 곳이지 근데? 아, 방금 본 장소가 비밀 장소고 여기가 정상 루트구나. 여기가 비밀 장소네. 여긴 뭐야 근데? 검은 심장! 아 검은 심장이 맞았어! 명칭도 완전 제대로 맞췄다. 그래, 고통이 접촉하면 검게 변하지. 니건 검지 않구나. 아직은 곧 그렇게 되겠지. 고통은 니 힘을 꺾지만 더 큰 힘을 줄 수도 있어. 그걸로 무엇을 할 건지 니가 결정할 일이야. 그게 검다는 게 정말 그렇게 큰 문제일까? 다른 사람들을 신경쓰는 건 그만해도 돼. 그러면 수많은 기회가 생긴다니까. 어차피 너도 곧 알게 될 거야. 마녀가 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걸 빼앗아갈 테니까. 참, 내 심장 가져가도 돼. 어차피 필요 없거든. 이제 가. 그 멍청이에게 돌아가. 그 망할 엘리베이터 좀 고치라고 하고. 얘 어떻게 다 알고 있지? 먹었다. 네 삶이 얼마나 쉽게 부서지는지 기억해. 너에게 소중한 사람들의 삶도 마찬가지고. 한 걸음만 잘못 디디면 훅! 세 명의 삶이 사라지는 거야. 아, 더빙 개 힘들어. 이제 이걸 검은 심장으로 없앨 수 있다 이거죠? 열 수 있다 이거죠? 검은 심장이 어둠을 흡수하는 건가? 오. 고동 치면서 벽을 없애버리네요.
아니요, 저거는 안 가져갈 수가 없어요. 가져가야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오케이 했노! 나도 할란다! 제길. 아, 여기, 여기네? 다시 내려갈래. 검은 심장이 필요했던 구간이 한 군데 더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친구한테도 가까이 가보고 싶다, 야. 어, 이 건너편에 이게 있네요. 나 때리진 마라. 친구가 은근 착하네. 안 건드려. 어? 어? 밖으로 나오고 싶었던 거야? 거미는? 헉! 종이를 나한테 던져주고 가. 우와, 우와! 대박. 종이 안에 꽃이 들어있었네요? 시든 꽃. 와, 역시. 겉으로만 판단해선 안 됐어. 그래, 내가 봤던 곳이 바로 저깁니다. 오른쪽 끝에, 여기요. 여기도 심장으로? 안녕, 거미야. 땅! 땅! 땅땅 치킨 먹고 싶다. 아, 여기가 여기구나. 아, 아하, 아하, 아하. 오호, 이히, 에헤. 저 친구에게 전해주기 전에 여기 가서 이거를 잘라야 돼. 엄마의 쿠키들 1, 1, 뭐, 2 이렇게 써있네. 레서피가 적혀있는 건가? 어, 우리 칼 먹었잖아. 맨 처음으로 갑시다. 근데 여기 나중에 다시 올 것 같기는 한데 괜히 왔나? 아니야, 그래도 나는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것들은 빨리 해결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잘라. 가장 처음 게 뭔지를 모르겠어. 이 순서가 좀 들쭉날쭉하게 먹는 것 같기는 한데 다 모을 수는 있겠지? 이건 뭐야 그리고? 이 설명이 없어가지고 도대체 여긴 어떻게 들어가는 걸까? 나중에 저기 위쪽에 통해가지고 아래로 내려와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와가지고 먹는 것 같아요. 내가 봤어. 아, 고통 좀 줄까요? 아, 여기엔 한때 마녀가 살았다. 그때는 달랐지. 아직 아무도 그녀를 마녀라 부르지 않는 때였어. 그녀는 이 세계를 사랑했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의 조각을 사랑했다. 그녀의 눈은 삶의 욕망으로 빛났지. 세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어 했어. 그래서 세계를 연구했다. 그녀는 성에 대해 알고 있었어. 성을 막고 싶어 했지. 하지만 혼자 살 수는 없었어. 그리고 그녀와 함께해야 했던 사람도 도와주지 않았다. 그는 늘 곁에 없었으니까. 그녀는 강해 보였지만 사실은 약했다. 그리고 그녀는 자기만의 영혼꽃을 키웠어. 어? 여기서 계속 그녀라고 하는 사람은 그 아줌마 아니에요? 아이 옆에 있던 그 아줌마? 근데 그 아줌마가 아까 동물 뼛속에 숨어있던 그 사람인가? 어, 약간 말이 이게 소리가 이어지는 것 같은데? 꽃이 성을 파괴해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지만 성은 계속 커져만 갔다. 막을 수가 없었지. 그러던 어느 날 성이 그녀의 꽃을 삼켰다. 아, 그녀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 그러자 그녀는 변했다. 영원히 이 세계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을 저주했다.
그녀는 결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늘 곁에 없지만 그녀와 함께하는 그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쩔 수 없었지. 아, 신선한 고통을 더 가져와라. 배고프다. 아, 인간이여. 넌 이 세계의 첫 이방인은 아니다. 이게 총 30개를 가져와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30개를 모았을 때 말을 걸면 스토리를 더 주는 거네. 기사, 너도 그를 이미 만나봤겠지.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도 알 수 있을 거다. 그는 너처럼 이곳에서 태어나지 않았다. 여긴 그의 땅이 아니야. 그의 성이 아니다. 하지만 성은 그의 영혼을 삼켰다. 다른 많은 이들도 그랬던 것처럼 언젠가 네 영혼도 삼킬 것이다. 하지만 그는 싸움을 멈추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검게 변했고 이제 불꽃의 수호자의 시종이 되었다. 아, 그 겁나 커다란 이거나 먹고 떨어져 했던 그 괴물같이 생긴 애가 불꽃의 수호자였어? 하지만 그의 욕망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불이 그에게 길을 보여주었다. 아, 인간이여. 시공의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 히어로즈 오브 스톰! 아, 신선한 고통을 더 가져와라. 일단 저 검은색 액체를 없애야 되잖아. 물건을 가지고 왔죠. 이제 이 닭 같은 녀석한테 말을 걸어봅시다. 아, 돌아오셨군요. 거미줄도 갖고 오셨고요. 늑대는 대체 어떻게 처리하신 건가요? 뭐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해도 되죠. 뭐 이제 밑으로 내려가? 없애기. 아니, 거미줄에 이렇게 강력한 힘이 있다고? 이제 선 연결해줘. 아니, 거미줄 어떻게 연결해? 개느려. 아, 말거니까 이제 얘가 연결을 해주나 보다. 어, 됐네. 준비가 끝났나요? 좋아요, 어서 가요. 가자. 우리 할 거 다 했지. 쟤 뭐라 하면서 왼쪽으로 가냐? 뭐라 하는지 안 보여. 할렐루야! 아, 너무 찔려보고 싶었어요. 저기에 이제 피격 그 판정이 있을까?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좀 욕심이 많았네요. 할렐루야! 그치,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어, 뭐 있을 것 같았어. 봤지? 내가 이렇게 떨어지는 도전 정신이 왜 필요한 건지 알겠죠. 얻은 김에 이야기 듣고 가자고? 아, 40개네. 뭐, 근데 다시 돌아올 겁니다. 어디까지 올라가요? 줄 탈 수 있나? 아! 작동시키기. 어이구. 어, 좀 무서워. 이제 바람 분다 막. 우와! 헉! 성으로 들어갔네?